만나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굿! 안녕, 투하, 유하. 아, 아까 순식간에 뭔가 엑셀창 같은 게 지나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여러분, 오늘 나라의 토크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오늘은, 와! 예!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래 기다렸어. 오늘의 초대 손님은, 예! 시아입니다! 와! 따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 진짜. 인사! 안녕하세요. 시아입니다. 와! 손이 좀 아파요. 왜 하필? 왜 하필 그렇게 아프지? 그냥 주먹으로. 아, 주먹으로. 주먹으로. 응. 요즘 코로나니까 약간 이렇게. 찡! 약간. 그치. 찡!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응? 이런, 영광스러운 토크쇼 1회 손님으로 오게 되다니 정말 기쁩니다. 와! 시작 왔다! 예! 오늘은 토크쇼인 만큼, 오늘 토크쇼인 만큼 무려 나라가 방송 준비를 해왔어. 질문을 준비를 해와서 오늘은 제대로 토크쇼 분위기가 나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 거야. 예! 우! 그래서 나라도 시아한테 질문을 하고 우리 할머니들도 시아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면 바로 나라가 질문을 하도록 할게. 예!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 시작! 오케이! 그럼 바로 시작! 와! 첫 번째 질문! 그동안 어떤 것들을 하며 보냈는가? 시아는 그동안 무엇을 하며 보냈는가? 응! 뭐 그동안 춤 연습도 했고 노래 연습도 했는데 뭐 또 광고도 많이 찍었어. 광고도 찍었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일단 말할 수 있는 건 광고 찍었다는 거? 와! 아시아 언니한테도 헤라 언니 3인칭 보여주셨다. 와, 코도님 2,000원 너네 감사합니다. 뀨! 냥! 냥! 와! 겹쳐서. 귀엽던데? 그렇지. 나라야, 시아야, 안녕. 밥 먹었니? 와! 일반인 유탄금지님 1,000원 너네 감사합니다. 뀨! 냥! 냥! 그럼요. 밥은 아니고. 밥은 아니고. 풀떼기. 풀떼기. 풀떼기 먹었지, 오늘. 저녁으로. 풀떼기. 냥. 회사에서 풀떼기 사줬어요. 하지만 비싼 풀떼기였지. 비싼 풀떼기. 새우도 들어있었고. 비싼 풀떼기 냠 했지. 응? 맞아. 우리 광고를 일단은 찍었으니까. 응. 광고를 찍었으니까. 다른 활동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광고 너도 같이 찍었나? 그렇지. 같이 찍었지. 음료 그거 말하는 거지? 아, 음료. 음료. 우리 음료 광고를 찍어 가지고 아주 어땠어? 음료? 난 괜찮았어. 맛있었는데. 너도 입맛이 정말 엄청나구나. 엄청난 입맛이야. 왜? 너는 맛이 없었어? 좀 광고주님께 사과해. 아니야,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판타스틱 했지. 판타스틱. 그건 좋은 단어니까. 시아 목소리가 나라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나라 목소리가 너무 큰가봐. 잠깐, 마이크를 이쪽으로. 마이크 내 입에다가 넣을게. 약간 여기 해봐. 이게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 방송이 처음이라서. 오케이, 됐다. 됐다. 오케이, 마이크도 다시 조정을 했고. 맞아. 그리고 그 춤 요즘 댄스 또 가르치는 것도 하고 있잖아. 근데 아니야? 아니 맞는데 좀 힘들어. 좀 그렇구나. 너무 답답하다고. 아니야. 이거 여기서만 얘기하는 건데 조금 답답한 친구들이 많아서 힘들긴 한데 그렇구나. 그래도 막 이렇게
어설픈 친구들, 아니 말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좀 어려운 했던 친구들이 잘 해내는 걸 보면은 내가 좀 뿌듯해져. 맞아, 역시 멋져. 우, 역시 시야 멋져, 좋아.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보냈구나. 요즘에는 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지를 못해서 이렇게 방송에서 시야를 보니까 나도 너무너무 지금 반가워. 너무 기분 좋아. 난 너 맨날 보는 것 같아서 딱히 그렇진 않은데. 아 정말? 그래도 나는 되게 반가운데. 그래? 응. 그래. 그래. 응. 그래. 반가워. 오케이, 다음 질문 이제 가보도록 할게. 다음 응? 질문 큐. 아 맞아. 이 취미가 청소라는 제보가 있었어. 내가 볼 때마다 너는 청소를 하고 있어. 뭔가 먼지를 털거나 아니면 뭔가를 닦거나 아니면 쓸거나 그러고 있단 말이야. 너의 주변이 너무 더러웠던 건 아닐까? 아니야. 깨끗. 나름의 질서가 있어. 일단 취미가 청소는 아니고 내 취미는 알다시피 등산이야. 청소는 그러면 왜 그렇게 자주 하는 거야? 냄새 나서. 냄새는 약간 환기의 부분 아니야? 그거는? 냄새 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 청소 안 하면 냄새 나. 아 그렇구나. 저런. 그래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니 약간 이렇게 내추럴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너는 너무 내추럴해. 이렇게 약간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너무 자유분방해. 아니 괜찮은데 나름 질서가 있다고. 나름 질서가 있어. 어쨌든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청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취미가 청소는 아니야. 나 청소 싫어해. 난 나태한 편이야. 정말? 어떤 부분에서 본인이 나태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집에서는 내가 제일 나태한 편인데 나랑 같이 있으면은 또 내가 꼼꼼한 면이 보이긴 하는데 난 모르겠어. 그냥 너가 안 하니까 내가 하게 되네. 너희 집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 너희 가족들의 정말 그 집에서의 생활이 굉장히 궁금해진다. 우리 가족들은 일단은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청소를 해. 매일매일 걸레질도 하고 매일매일 청소기를 돌리거든. 난 그렇게까지는 하기 싫고 5시 말고 한 6시 반 정도에 일어나고 싶어. 그럼 몇 시에 자는 거야 대체? 한 9시 정도에 잘 때도 있고. 그런데 너무 할 일이 많다 아니면은 조금 놀고 싶다 그러면은 10시 정도에 잘 때도 있어. 어마어마하구나. 어마어마한 시야였어. 요즘에는 최근에 산 어디 가봤어? 최근에 사는 북한산 많이 가봤지. 북한산. 저번 주에도 갔어 주말에. 어땠어? 시원하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아 그리고 그 위에 고양이가 살고 있거든. 북한산에 고양이가 있어? 거기 정상 위에 고양이가 살고 있는데 거기 이제 등산객들이 막 김밥 같은 거나 먹을 거를 주면 그 고양이가 이렇게 와서 먹어. 귀여워 되게. 우와 엄청난 고양이네. 등산하는 고양이잖아. 아니야 걔가 등산을 하진 않고. 아, 그 위에 살아. 아 내려오지 않는구나. 거기 위에서 사는 거야. 오 마운틴 캣. 산 고양이. 멋지다. 나도 삽 아니야 삽? 살근 아닌 것 같아. 아니야. 길 고양이처럼 생겼는데 산 위에서 그냥 어떻게 거기를 위에 올라가게 됐는지 모르겠어. 오 신기해. 오 그렇구나. 시아 언니 혹시 그렇게 바쁘게 안 살고 태연하게 산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태연하게 태연하게 살기가 뭐지? 약간 한가하게 살기? 그렇지 그렇지. 글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은데. 일단 그러면 이것도 다른 문제에서 다른 질문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그러면 다음 질문. 그렇지 이 질문이 있었거든. 이미지 지금 시아의 이미지는 뭔가 되게 모범생이고 그리고 댄스를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뭔가 분석하고 그리고 철두철미하고 계획을 막 이렇게 툭툭툭툭하고 성실하고 그런 이미지인데 뭔가 이미지를 좀 바꿔본다면 어떤 이미지를 가져보고 싶어? 난 그런 이미지가 싫지는 않은데 굳이 바꿔보자면
사실 나는 이렇게 깔끔하고 꼼꼼한 이미지가 있으니까 한 번쯤은 베리 같은 느낌이나 아니면 아예 완전 귀여운 느낌이나 아니면 그 케이스처럼 완전 멋있는 느낌으로도 해보고 싶어. 시야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와! 베리스러운 시 근데 솔직히 상상이 안 되지 않아? 그래도 뭔가 귀여운 시야는 뭔가 좋을 것 같아. 시야시야. 그렇지. 시야시야. 시야시야. 나라스러운 시야는 어때? 저기, 퀸 나라스러운 엘사님이. 시야? 응. 일단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뭐야? 내가. 들어놓는 이미지 하는 거야, 약간? 어서 와. 어때? 비슷해? 들어놓는 이미지. 잘 따라했지? 우리 집 부자는 아니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 그럭저럭. 중산층이야. 그렇지. 뭐, 하진 부족함은 없으니까.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지. 부족하진 않아. 그러함. 그리고 또 다른 순간 공부는 나라가 왜 이리 되는 줄 잘하냐고 하는. 알았네요. 나 잘했지? 피치스러운 시야도 있고 피치스러운 시야. 와 공주님 피치스러운 시야. 시야 되게 많네. 뭔가 도도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고 예뻐. 헤라는 어때? 내가 헤라를 따라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 그래? 완전 잘할 것 같아. 응. 못할 것 같아. 아니야, 잘할 거. 너 진도 할수 있을 것 같고, 막다할수 있을 것 같아. 귀여운 시야, 송이스러운 시야 한번 해볼까? 송이스러운 시야. 해봐. 송이 같은 건 역시 멋지다. 송이가 제일 잘하지. 멋져. 악맛이야. 헤라 언니는 안 돼요? 아, 왜안 되지? 눈빛 연기 헤라 잘할 언니, 것 아, 같아. 인. 헤라 언니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하고 싶은데? 어때? 좀 괜찮아? 느낌 있어. 아주 좋아. 그리고 칼리오페 같은 시야? 칼리오페 이사장님은 너무 어려운데? 어렵지. 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니까. 약간 눈이 닮았네. 근데 지금 보니까 뭔가 그런 눈빛이 닮았네. 채나라 학생, 꾸르세요. 너와 나의 눈높이. 그리고 또는 그래 세연 잘 지내? 세연은 요즘 잘 지내고 있지. 뭐, 요즘 귀여워. 공부 열심히 해. 응. 그렇구나. 공부해 공부를 뭔가. 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깨달았나 봐. 그렇지. 보고 싶다. 못본지 되게 오래됐어. 못본지 한참 됐어. 걔는 너 얘기 안 하던데. 진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한번 만나야겠네. 만나고 싶지 않은 거 아닐까? 아니야. 우리 할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 다음에 만나게 해줄게. 좋아. 걔가 뭐 만나고 싶다고 한다면. 아니야. 만나고 싶을 거야, 아마. 분명히. 한번 얘기는 해볼게. 계속 올라오는데? 바닐라 계속 같은 시야? 올라오는데? 솔직히 바닐라는 어떤 친구인지 모르겠네. 대사 같은 게, 뭐 말하는 게 뭐, 말투가 뭐지? 뭔가 공주님들 솔직히 좀잘 못하겠어. 와 민터 이 시에 비슷한 히로리 선님 카리스마가 와 맞자구. 2000번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뀨냥냥 와오 비슷해 오호호 카리스마 같은? 카리스마 카리스마도 할수 있을 그치 것 같아. 뭔가 눈에 자신감이 있다면 있어야 돼 맞아 오 목소리는 멋져 솔직히 모르겠는데, 뭔가 이게 딱 뭔가 대사는 할수 눈에 있어. 맞아
돌스는 이제 내가 뭐라고 하지? 돌스는 이제 내가 맡을게. 아 맞다 맞다. 응.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제키춘 같은 샷. 제키춘 선생님? 그건 조금 아니 그거는 좀 공간이 많이 필요해. 일단 아 맞아. 들어오면 한번 넘어져 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엄청 커다란 모기가 발을 물었어. 그분 제키춘 선생님 닮은 분이셔. 아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아 그 같은 사람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야 전혀 아, 다른 분이. 아 그렇구나. 근데 되게 똑같이 생겼지 그분이랑. 그거 그거. 나 그건 줄 알았지. 아니, 그분 아니, 아니, 그분인 줄 알았어. 아니야 나 되게 똑같이 생기신 분이셔. 아 아니었구나. 나도 되게 깜짝 놀랐어. 다른 사람이었다. 혹시 쌍둥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굉장히 똑같으셔. 이건 쓰세요. 둘이 닮았죠? 되게, 나 처음에... 되게 똑같아 뭔가 키도 크시고 일단 그니까 나 머리 스타일 이런 것도 이렇게 동글 이렇게 시아님께 할 말 있어요. 농구 유니폼에 시아님 이름 새겼습니다. 진짜? 와! 와! 어쩌요! 와! 나중에 트위터로 태그해서 사진 올려주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멋지다! 우와 우와! 모기송 킹정이지. 이제 자주 모르게 될 거야. 잘 따라했잖아. 자주 모르게 될 거야. 모기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큐! 인터넷 방송은 처음이지? 네가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어때 어때? 오늘 이제 딱 라이브 방송을 처음이자 오늘 일단 하고 있는데 딱 봐도 알겠지만 내가 좀 긴장을 많이 해서 처음이어가지고 좀, 와 고마워요. JSJSJWNSO님 빨로 감사합니다. 와 큐! 긴장을 했는데 그래도 되게 재밌다. 채팅 올라오는 걸 읽는 거 보니까 아 맞아 맞아 되게 재밌네. 맞아 여기 같이 뭔가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 너무 좋아.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많이 하게 될 거잖아. 그치? 그치 앞으로도 새로운 시즌 나오면 앞으로 새로운 뭐 시즌에 같이 연계된 라이브도 할 거라서 맞아 맞아 오늘이 인터넷 방송도 시작이야. 많이 할 거야.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야. 예! 그리고 와 농구 의상 등번호 21번으로 했어요. 생일이 2월 21일이라서 와 예. 이게 바로 팬이 있는 느낌인가? 와! 코트니님 2,000원 오리 감사합니다. 뀨냥냥. 피디님 이게 조금 얘기를 하려면 일단은 좀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약간 샤이닝 스타 그 원래 본 시즌들 안에서 약간 보여주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라서 나이가 먹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맞아. 이거는 사실 귤님이 잘하시는 건데 어쨌든 나는 정확하게 말을 못해도 귤님이 잘하시는 거라서 트위터로 올려주면 볼 수 있어 내가. 오호호. 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나이 때는 비슷. 귤 팔아요. 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귤 팔아요. 새로운 시즌에서 나이대는 아마 비슷할 거라고 하셨어. 왜냐면 2.1이니까 어쨌든 2의 어떤 연장선적인 어떤 느낌인 것 같아. 이름에서 봤을 때 나라가 느끼기에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아직 2.1이라서 뭔가 3이 아니잖아. 3이 아니라서 그치? 그런 것 같아. 맞아 맞아. 나도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 하지만 자세한 건 모르겠어. 나 예쁘다잖아. 가려. 아니 가려운 말 가려운 게 가려. 아니라 만지지 말아줄래? 언제 할까? 8월 말. 아 8월 말. 이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작업을 지금 계속 바쁘게 하고 있는데 언제 과연? 8월 말이라고 하셨어. 9월 초에서 그렇죠. 8월 말 사이. 얼마 안 남았네 정말. 맞아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맞아. 많이 말하면 재미없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쓰리로 나올지도 너무... 라고 귤님이 지금 얘기를 하셨네. 정말 정말 아주 많이 더 사랑해 준다면 지우기 더 많이 사랑을 해줘야지 이제 아무래도 다음 시즌이 나오지 않을까?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된다는 뜻이지. 정말 정말 많이 사랑을 해주셔야 나오는 거구나. 정말 왜냐면 굉장히 만드는 작업이 어렵잖아. 그치? 쉬운 게 아니잖아. 많은 분들이 정말 정말 야근도 막 맨날 맨날 하시면서 하시는 거니까. 너 남자친구 있었어? 나? 어? 나 남자친구? 나는 모두와 친구지. 지난번 편집본에서 말했다시피 나라는 모두를 좋아하고 모두 다 나라를 좋아하는 그것이 샤스타의 세계관이지. 유니버스. 그럼 나도 널 좋아한다는 거야? 그렇지. 샤스타 유니버스에선 그렇지. 아 그렇구나. 피디님께서 답변을 지금 주신 게 여기 와 있어. 속보 속보. 1.1은 샤이닝 스타랑 나이가 같고 오호. 샤이닝 타 3은 만약에 시즌 3가 나오면 나이가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와! 와! 2.1도 보고 싶지만 3도 너무 궁금하다. 와! 앞으로 언제까지 나 막 시즌 100 막 이렇게 나와 막 이렇게 할머니 된 것도 너무 재밌겠다. 와! 윈터 히로 이성님 이처럼 모두 감사합니다. 뿅뿅뿅! 와 본방사수 예! 우와 쓰리는 어쨌든 나이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보고 또 봐주길 바래. 아 아까 질문 중에 아 맞아 제이 얘기도 지금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때? 제이랑 요즘에 제이랑? 제이랑 저번 주에 같이 등산 간 거야. 아 진짜? 제이 잘 지내? 제이 잘 지내지. 제이랑 되게 각별한 사이잖아 너희가. 뭐 그렇게 말하면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우리가 자주 등산을 가다 보니까 하는 말도 많아지고 공유하는 취미도 많아지고 그러지 뭐. 오호 제이도 그럼 그 고양이를 봤겠네. 마운틴 캣. 그 고양이랑 나랑 같이 사진도 찍었어. 제이랑 같이. 아 진짜 그럼 세 명이서 아 세 근데 그 사진 지웠어. 아 실수로 진짜? 다른 거 지우다가. 그래서 다음에 가서 또 찍으려고. 그렇구나. 이 새 님이 같이 찍었구나. 고양이 님이랑 고양이 님이랑 그렇게 등산 라이브는 등산 라이브를 나중에 하면 너무 좋겠다. 좋을 것 같다. 재밌겠다. 너무 좋겠네. 너무 좋네. 등산 라이브 멋있다. 제이도 잘 지내고 있구나. 제이 잘 지내지. 되게 건강해. 아 맞아. 제이 원래 체력이 또 좋은 편이라서 이게 좋지. 그리고 되게 에너지가 있지. 제이는 가끔 되게 자주 웃는 편은 아니지만 자주는 안 웃어도 그냥 가끔 웃으면 되게 재밌어서 보기 좋아. 맞아 맞아. 웃을 때 뭔가 그 이미지가 그... 또 굉장히 귀여운 이미지가 맞아, 맞아. 은근 있어. 맞아. 오! 버퍼링이 렉이 걸리고 있네.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걸까? 이런 느낌인가? 버퍼링이 걸리는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겠지? 귤님이 지금 치료를 하고 계셔. 제이랑 통하는 게 많지 않니? 제이랑 통하는 거 많지. 일단 등산을 많이 가니까 통하는 거 많아. 그리고 수학할 때도 되게 아 맞아. 우리 심심풀이로 수학 문제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거든. 그런 걸 해? 응.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왜 우와. 공감을 못하는 목소리네? 우와. 하지만 맞아. 진짜 재밌어. 수학 문제 한 번은 정말 어려운 문제를 줘가지고 일주일 동안 연락 못하고 수학 문제만 풀었던 적도 있어. 엄청나. 그런 걸 주고받다니. 아. 그게 우리는 재밌으니까. 대박. 역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 다음 질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 다음 질문! 아! 이거 중요해. 코트님 2,000원 노래 감사합니다. 뀨! 오! 냥! 냥! 오 수학. 시아가 근데 대신 해주는 아이도 아니야. 응. 만만치 않아. 스스로 해야지.
이럴 줄 알았지. 괜찮아? 헛소리를 해서 재채기가 나오는 거야. 열나는 건 아니지? 아, 열이 나진 않아. 그래. 요즘 시국이 시국이라 조심해야 해. 아, 맞다. 내 첫인상은? 그래서? 물 마시고 있어. 아, 그래. 너의 첫인상은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 시간인가? 그렇지! 솔직히 해야지, 방송인데. 방송은 거짓말하면 안 돼. 너의 첫인상은? 좀 귀찮았지? 아니, 그 너무 따라다니더라고. 내가? 그냥 약간 친밀한 거리였을 뿐인데. 아, 뭐 약간 친밀한 거였는데. 약간? 너무 무거운데? 약간 친밀의 상징이었어. 무거워. 친밀의 상징. 알겠어, 알겠어. 친밀한 상징 알겠어. 알겠어. 피곤해 보여. 이게 피곤해 보여. 아니, 그 재채기 한번 하면 좀 지치는 거 알지?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안 지쳐? 산에 더 가야겠다. 산에 더 가. 토네 확인 좀 부탁드려요. 중요한 건데 이거 확인을 안 하고. 토네? 토네. 그렇지. 두 분이서 일주일 놀이하면 재밌겠다. 윈터 이로이사님 2,000원 거래 감사합니다. 뀨! 냥! 냥! 이시정지 놀이. 이시정지 놀이. 진짜 같은데 이거 약간. 진짜 렉 걸린 거 같은데? 나라 멘탈 봐서 샀겠다. 아, 유 트위치 렉이 심했구나. 트위치 렉이 왜 심할까? 원래 반대인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 나도 그렇다고 들었는데. 트위치 서버, 트위치가 문제인가 보다. 아,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건 아닐 거야. 아, 그렇지. 왜냐면 우리한테 문제가 있었으면 유튜브랑 트위치 둘 다 문제가 있었겠지? 하지만 맞아. 트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 문제는 아닐 거야. 우리 문제 아니면 됐지. 우리 문제 아니면 됐지 뭐. 그리고 아, 맞아. 이것도 물어보고 싶었어.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 뭐냐면 따란! 올라온다 말았는데 요리! 시아, 너 요리 되게 잘한다고 소문이 있었어. 소문? 응. 누가 그런 소문을? 그 마운틴캣 너 산에 사는 고양이가 너 요리 되게 잘한다고. 너 그 고양이랑 안면도 없잖아. 카톡은 하지. 메신저 해. 아, 안면은 없지만 메신저는 하는구나. 메신저 해. DM도 하고. 뭐 요리를 잘한다기보다는 나는 항상 레시피를 정량대로 맞추고 하기 때문에 실패할 일은 없어. 레시피대로 딱 시간도 딱 맞게 하고. 너도 근데 요리할 때 너도 레시피 맞춰서 하면 실패할 일 없을 텐데 너는 항상 레시피에서 좀 더 창의성을 뭔가 주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망치는 거잖아. 요리는 약간 필링. 예, 필링. 필링이지. 요리는 필링이야, 필링. 근데 요리란 거는 음식을 만드는 건데. 그렇지. 음식 사람 입에 들어가야 의미가 그렇지.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네가 만드는 건 사람 입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음식이야. 들어갈 순 있어. 아, 이렇게. 요리는 필링이지. 들어가면 뭐해? 다시 나오는데? 괜찮아. 그거는 이제 개인 차이가 좀 있는 것 뿐이지. 괜찮아. 또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있어, 이게. 누구? 그 나랑 입맛이 좀 비슷한 매니아층이 있어. 누구? 약간 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그 감튀를 약간 밀크쉐이크에 찍어먹는 약간 그런 코드의 입맛들이 있어, 확실히. 아, 벌써? 벌써?
중간 광고. 신나는 중간 광고. 예! 예! 따따따따. 중간 광고 빠르게. 광고니까 빠르게. 중간 광고. 마루 스튜디오 소식. 에스파 콩그레스 마루 제작. 홈페이지 업데이트. 마루 튠스 유튜브 플러스 틱톡.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예! 예! 그러니까. 오. 광고를 중간에 지금 꼭 넣어달라. 하늘에서 내려온 그 광고인데. 그렇지. 어,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어, 높은 곳에서. 어, 높은 곳에서. 우리 회사에서 에스파를 했다고 하네. 에스파 콩그레스 영상을 만들었대. 유튜브로 볼 수 있나? 어, 유튜브로 볼 수 있어. 어, 저렇게 에스파 콩그레스 이렇게 치면 나오는 건가? 나도 모르겠는데. 아, 모르겠어 나도. 어쨌든 어 대단하다. 에스파 요즘 완전 대세. 아 나오는구나. 마루 스튜디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볼 수 있어. 아 진짜? 우와 에스파라니 앞서서. 진짜 요즘 완전 거의 탑 여도라니야 완전. 그치 그치. 그치? 나도 최고야, 맨날 최고. 넥스트 레벨 들어. 아 너무 좋아. 응. 너무 좋아. 정말 에스파 보면은 진짜 뭔가 아이돌의 멋짐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요즘 계속 에스파 계속 막 찾아보고 그러거든. 맞아. 아 너무 좋아. 우리랑 약간 연관 있잖아. 어? 어떻게? 그 에스파의 그 닝닝이라고 그 연습생 시절 때부터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그 노래를 불러주셨었잖아. 샤이닝스타 노래. 아 정말? 응. 어 그렇구나. 샤이닝스타랑 닝닝 이렇게 치면은 유튜브에 치면은 어 나오거든. 그거 우리가 부른 거 아니었어? 어 우리가 부른 거야. 우리가 부른 거지? 어어 우리가 부른 거야. 그렇구나. 응. 또 닝닝인가 그분이 부르셨다는 줄 알고. 아 잘못 들은 듯? 아 그렇구나. 맞지? 우리 노래를 닝닝님께서 불러주신 것 같잖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어, 그럼. 아 어쨌든 어 마루튠즈라고 새로운 애니메이션이 나왔으니까 많이들 봐주길 바래. 아 마루튠즈 너무 재밌어. 유튜브에 올라온 거 봤거든. 아직 한 3편 정도 올라온 거 봤는데 너무 재밌어. 광고 시간 끝! 끝! 어, 따따따따따. 자 다시. 광고 끝났으니까 어쨌든 아 세계관이 자 그러면 아 다른 질문들 이제 채팅창을 보면서 광고 빠르다 빠른 진행 스피디하게. 광고는 원래 길면 안 돼. 맞아 맞아. 길면은 그러면 다 막아. 막 물려. 어. 에이 스킵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시아한테 궁금한 점을 올려주시면 채팅으로 올려주면 대답해줄게. 시아가 바로 일단 답변. 나라야, 시아야, 너네 지금 안 더워? 어, 우리 덥지 않아. 어, 일단... 여기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좋지. 너무 시원해.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시원한 표정. 아... 또 덥진 않아. 시아 언니, 언니 너무 예쁘면 나는 뭐야? 그... 네? 너는 람쥬. 난 람쥬. 너는 람쥬. 이번 그... 주 로또 번호 뭘까? 그걸 알면 내가 여기 앉아 있을까? 와 로또 번호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있지? 난 로또 안 사봐서. 나도 몰라. 로또라는 거는 너무 도박성이기 때문에 사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의라서. 그렇구나. 로또라. 닝닝은 송이 파트에 노래를 해주었습니다라고 청기누설이 지금 올라왔는데.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송이는 우리가 송이야. 송이가 불렀으니까. 송이지. 난 그렇게 믿고 있어. 나도. 난 내가 직접 부르는 것도 받는 걸 옆에서 우리 녹음하는 거 다 듣잖아. 우리 같이 무대도 하니까. 알지. 시아야 내 리모컨 어디 있는지 알아? 시아야 내 리모컨 어디 있는지. 리모컨 잊어버리신 것 같아. 나 아까도 저분이 리모컨을 아직까지 못 찾으셨나 봐요. 아까부터 찾고 있었구나. 아까부터 찾고 계셨어. 어, 로또 번호는 49개라고 해. 아 그렇구나. 7개만 던지라고? 이거 당첨되면은 나한테 연락 꼭 해야 돼. 이거 당첨되면 방송 제재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당첨되면은 막 되게 막 뭔가 막 이렇게 막 서로 막 알고 지내는 사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나는 맞출까봐 겁나서 못하겠어. 그런건가? 나 맞출까봐. 그러면 난 이렇게 얘기할게. 어떡해? 1,2,3,4,5,6,7. 1,2,3,4,5,6,7. 나는 이런거 원래 좀 이렇게 이런거 약간
약간 이렇게 막 여기저기 번호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저기 번호? 이렇게 막 섞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맞춰주려고 지금 저렇게. 아 그렇구나. 똑똑해 역시. 역시 똑똑해. 그리고 아니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게스트를 모실 수 있도록. 그래서 TV 리모컨이 발이 달려서 가출했다. 그렇진 않을 거야. TV 리모컨이 발이 달릴 일은 없으니까. 리모컨이 그림아처럼 이렇게 막. 혹시 TV에 인공지능 그거 그런 거 뭐지? 그런 거 뭐라 그러지? 그거? 막 이렇게 누구 이런 거 맞아 AI 팅커벨 리모컨 찾아줘 하면은 팅커벨 멋있다. 우리 집은 멋있다. 팅커벨이거든. 맞아 보통 이렇게 뭐 시리 빅스비 아리아 뭐 이렇게 맞아 그런 거지. 시리는 구글 오케이 구글 맞아 와 리모컨이 헤이진이 헤이진은 다른 거 죄송 헤이진 아 하이 지니야 뭐 그런 거 그렇구나 지니 이름이잖아 이름 그렇지 요술램프 그 생각을 했어 난 요술램프 생각이 났었어 맞아 그거 지니야 일단, 맞아. 이거 닦는 거 닦는 거 보통 문지른다 하지 않아? 닦는 거 뽀득뽀득 그치? 닦는 거 아 돌이킬 수 없네. 시리야. 시리야. 픽스비 시리야. 아 기가진이 맞다. 아 내가 말하고 싶은 거 이거였어. 맞아. 아 너무. 아 그렇지. 아 시아가 생각하는 가장 이쁜 부분. 와. 이쁜 부분? 이쁜. 나의 이쁜. 차미 너의 포인트. 이쁜 너의 이쁜 부분? 일단 자기 자랑을 좀 해보자 먼저. 나의 이쁜 부분은. 일단은 내 머리 색깔이 제일 이쁜 것 같아. 아 맞아 이건 인정. 그리고 진짜. 딱 보면 알겠지만 내가 헤어 그 뭐지 머릿결 관리를 조금 하거든. 그래서 좀 되게 반짝거리는 게 맞아 이렇게 맞아 보면은 맞아. 내가 지금 헤어에다가 뭘 하고 있냐면 두피 트리트먼트도 하고 두피 팩을 하고 그리고 또 트리트먼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린스도 해줘야 돼. 이게 트리트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린스를 또 한 번 해줘야지 코팅이 되거든. 뭐 트리트먼트는 영양분 공급이고 그리고 린스는 코팅을 해주는 역할이어서 트리트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린스를 해야 돼. 알겠지? 그렇게 하면 나같이 이렇게 반짝거리는 머리카락을 가질 수 있어. 오 엄청나구나. 와 엄청난 노력의 선물이었어. 네, 맞아. 와. 그리고 주기적으로 미용실 가서 헤어 스케일링도 받아. 헤어 스케일링? 와 네. 헤어 스케일링 궁금하다. 되게 시원해. 화해. 헤어 스케일링도 약간 치과처럼 막 슉슉슉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건 아닌데. 아 그렇구나. 알았어. 그리고 헤라랑 친해지는 거. 헤라랑 어때? 요즘에는 좀 사이가 많이 좋아졌잖아. 그치? 헤라랑은 뭐 과거에는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는데 서로 약간 또 왜 헤라랑 괜찮냐면 헤라가 열심히 하거든. 맞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좋아서 맞아. 헤라랑 같이 약간, 연습하면 맞아. 되게 도움이 많이 돼. 맞아 서로 되게 뭔가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지. 시너지 효과가 많이 나. 아 맞아. 둘 다 워낙 노력하기 때문에 아 시아 언니 밥 사줬대요. 사줬대요. 사줬대요라는 말은 없는 말이야. 사줬대요. 그런 말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 사주세요면 어때? 사주세요는 남한테 밥을 사달라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거지. 마음이 있다는 거? 그렇지. 나 좋아해? 그렇겠지. 와 찾아온다면 사줄 수 있어. 찾아오면 와 코트니님 이처럼 노래 감사합니다. 뀨 다음에 헤라 언니 오면 애교체 시킬 거야. 가구 헤라고 전해줘. 야 나 헤라 싫어할 것 같아. 헤라 양체 좋은 것 같아. 헤라 양 절대 싫어할 것 같은데. 아니야 헤라는 의외로 좋아할 수 있어. 그래 헤라가 안 나올 것 같아. 나는 애교체 쿤타도 시켜보고 싶어. 그거 괜찮은데 쿤타 오빠 쿤타 선배. 쿤타 선배한테 한번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 다음 주는 쿤타 선배로 할까? 그거 정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뭐 부탁하면 괜찮지 그래, 않을까? 그래 내가 잘 얘기해보자. 잘 얘기해서 그날 아주
아주 열심히 재미있는 또 방송이 될 테니까. 어, 나라 언니가 가장 예뻐하는 거는? 내가 가장 예뻐하는 거는 우리 하원이들? 영어 발음으로는 비슷할 수 있어. English. 왔죠요는 괜찮다고 생각해. 시야 시야 왔 왔다. 왔 시야 왔다. 거기서 멈추면 약간 이상해져. 시야 왔어요. 예! 왓에서 멈추지 말아줘. 시야 왓. 왓. 더. 더. 염. 헷갈려야지 해야지. 그치? 어, 큰일 나. 큰일 나. 큰일 나. 뉴멜로드 실권 누가 갖고 있느냐. 이거 좀 약간 예민한 주제인데. 당연히 나잖아. 어? 유... 아! 어? 네. 리더는 너지만 실권이라는 거는 말이야. 응. 실제 권력을 같은 가지고 권리. 어? 실 같은 권리. 국어 공부 좀 하고 올래? 어쨌든 너희도 알고 있겠지만 뉴멜로디 실권은 나야. 왜냐면 내가 여기서 제일 똑똑하거든. 내가 여기에서 어,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니. 실권은 나야. 모두 다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실권은 아무래도 안 돼. 그냥 실지렁이 정도야. 그래. 실지렁이. 실지렁이. 나 실지렁이야? 실지렁이. 실지렁이 정도로 귀엽지. 실지렁이는 보통 미끼로 많이 쓰지 않니? 나 모두, 미끼야? 모두에게 사랑받는다는 뜻이지, 미끼라는 건. 모든 물고기가 좋아하잖아. 응. 귀여워. 그래. 미끼에 깨워줄게, 저기. 채팅창에도. 이런 쓸모없는 논쟁을 하는 것은 좋지 않지. 또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있어? 예. Yeah. 이상해 뭔가. 정답. 아짱맨. 어, 출석은 멈췄다. 우리 이제 마무리할 때 어차피 오늘도 출석할 거기 때문에 어, 우리 멈췄어. 우리 사라졌어. 어, 사라지는 마술. 사라지는 마술. 일시정지. 와, 윈터 1호 이사님, 2,000원 모두 감사합니다. 조금 이따 리액션 다시 할게요. 아,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시아가 저희. 아니고 윤시야.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액션은 좀 이따 나라 나타나면 다시 할게요. 시아 언니, 나라 언니 사랑하고 다들 너무너무 예쁘고 또 귀엽고 여신이고 항상 행복해. 와, 행복해하고 끼워도 중간중간 해주셔서 람쭈. 고마워. 고마워요. 우와, 어, 인증했습니다. 응? 트위터에 아까 그 어. 농구 옷? 지금 농구. 당장은 볼 수가 없어서 와. 방송 끝나면 볼게. 어, 커터니님, 와! 할리오팬님 꼭 데려와 주세요. 3인칭 애교체 애교 다 시킬 준비할 거예요. 우와! 한번 소환을. 예! 어, 했어. 뿅! 예! 아까 우리 밀린 돈의 에? 리액션. 에? 돈의 리액션 아까 이거 뀨랑 냥냥 못한 거 있는데? 아까 위에 거? 아! 윈터히로이사님 2,000원 노래 감사합니다! 뀨! 냥! 냥! 이거 아까 전에 주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리액션을 못했어. 아. 아 그렇구나. 전돈에 2,000원 2,000원 감사합니다. 뿅. 뭐가 이? 냥냥 두유네. 두유 맛있다. 갑자기 두유야? 또 아, 칼리님 꼭 데려와 주세요. 3인칭 애교체 애교 다시 게 준비할 거예요. 아까 저 거는 돈 아까 저 돈에 리액션 못했는데 돈에 리액션 돈에 리액션. 잠깐만요. 제키춘 선생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 아 코트니님 2,000원 마리 감사합니다. 코트니님 감사합니다. 냥냥 예. 귤님이 늦어서 그랬어요. 다 귤님 탓이야. 귤님 탓. 위윤. 와 그리고 저 노래 연습생이라 나라님과 시안이 응원곡 만들 예정이에요. 이번 주 스튜디오 가서 음원 제작하려고요. 와 조랑코님 너무 고마워. 예 화이팅. 대체 왜 예!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마. 아니 너무 좋아서 그렇지. 나 너무 저 꿈 같아. 와 또 있지. 너무 좋아서. 한번 모두 모여서 생방 어때요? 모두 모여서? 모두 모여서 안 돼요. 모두 모여서 안 돼. 모두 모이려면 돈 진짜 많아야 돼요. 돈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회사가 그렇게까지 돈이 많지. 그리고 아 맞아. 그리고 지금 사적 모임을. 근데 이거 사적 모임인가? 어 사적 모임. 이거 공적 모임 아닌가? 일하고 하자. 일하는 건데 우리 사적 모임이라고. 알았어. 무서워. 무서워. 우와 뭐 하시는 건가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안녕하세요 미숙씨님. 미숙씨? 신미숙씨인가? 신미숙님. 신미숙님. 저희는 버추얼 아이돌 유튜버예요. 응? 버추얼 유튜버. 근데 근본적으로 아이돌인 거잖아. 근본적으로 아이돌인 버추얼 유튜버예요. 네, 맞아요. 뀨! 뀨! 아, 일하는 거 공적일 텐데, 그러니까요. 이건 공적인 거지. 어른들의 사정, 핸들핸들, 어머멍님. 자, 어른들의 사정이 있어요. 다 모이면 좋은데, 항상 다 모이고 싶어 하는데, 다 모이면. 못 모여. 어, 그리고 나 헤라랑 싸우면 어떡해. 그럼 또 안 되잖아. 사이 좋다고 하지 않았어? 사이는 좋은데 언쟁이 좀 있어. 왜냐면 아, 예를 들면은 어. 아까 그 멜로디의 실세는 누군가 아.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그치. 나랑 헤라랑 조금 이제 좀 좀 싸우지. 왜냐면 헤라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잖아. 내가 최고인데. 아 아이돌 제 꿈도 아이돌이에요. 와! 응원합니다. 예. 대신 여기서 이런 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러지 마. 나 내 방송이라서 왜 자꾸 이래. 난 한 번 나올 거라서 괜찮아. 엉망이야 당장 정말. 가서 춘 연습하세요. 아 네, 하시고 그만해. 화분이라도 등록해. 아, 그만하라고. 입 빼꼼 거리지 마. 아 오염됐어. 아, 난 닦지 마. 니 침이니까. 네 아, 더러. 방송 깽판. 야, 그래! 내 방송에! 내 방송에 깽판 치지 마! 아, 정말. 아니, 깽판이라니, 현실적인 조언을 해준 것 뿐이야. 아, 냄새나. 니 손에서 냄새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 침 냄새. 아까 맛보니까 조금 짜던데. 와 시아님 제가 유니폼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꼭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유니폼을 보내주고 싶다고요? 어 서울시 연남 아니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47 영진빌딩 6층. 와, 와 준다고 진짜 받는 거야? 와, 와 넙죠? 와. 보내주시면 감사히 있겠습니다. 그럼 인증샷을 또 올려야 되지. 응. 트위터에. 우리가,
인증샷을 또 올려야지. 인증샷 올려야지. 올려야지 주시면. 올리지 올리지. 올려야지 어. 올려야지. 귤님은 다 할 수 있어. 맞아. 귤님은 그거 버추얼 세상으로 가지고 오실 수 있을 거야. 아 진짜 그것까지 내다본 거야? 난 그것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아니. 합성 합성.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와. 버추. 귤귤귤귤 하고 울고 계시네. 울지 마세요. 서열 1위 시야, 서열 2위 헤라, 서열 3위 진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내? 어디 뭘 보낸다는 거야? 왜? 응원봉 3D 만들어서 사진을 보내려는데 어떻게 보내요? 우와! 서열 0위는 송이야. 송이. 응원봉 3D로 만들어서 사진으로 보내려는데 어떻게 보내요? 트위터 쪽으로 주셔도 될 것 같아, 그치? 트위터로 보내면 트위터로 이렇게 태그를 해주면 될 것 같아. 아, 사실 우리 인스타도 있어서 키라키라! 인스타에다가 태그를 키라키라! 해주면 될 것 같아. 인스타 다들 팔로우 좀 많이 해줘. 인스타 많이 사람이 없더라고. 맞아. 아, 할머니분들 중에 능력자가 많네. 많네. 그러게. 맞네. 시아야 제로투 쳐주면 안 될까? 난 제로투 그런 거 몰라. 몰라? 응. 이번 기회에 배워봐. 아니 배우고 싶은 생각 없어. 왜 그렇게 봐? 이거 그 빅금 이거. 빅금. 제로투. 아 시아 마지막으로 제로투 쳐보자. 목도리 너무. 목도리 도움을 많이 하고. 목도리 도움을 아니라고. 목도리 도움이 목도리 도움이면 약간 이렇게 펄쩍펄쩍 뛰어가는 거고 제로토는 약간 이렇게 약간 그 귀여운 같은데? 아니야 달라. 아니야 이거 말고 제로토 또 이거 아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고 제로토는 쳤다. 서서 해야지 서서. 쳤어. 성게 이거야? 어. 오 자료 화면 예 너무 좋아. 어 너무 똑같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 이게 또 싱크가 맞을 리가. 그니까 이렇게 어쩜 이렇게 나라야 나라야 그건 제로투가 아닌 듯. 앞으로 장기자랑 다 밀고 가면 되겠다. 예능 같은데 나가면 장기자랑 시키잖아. 어, 이거 하면 되겠는데? 아 왜요? 아 이제 제로토도 안 출 거야. 여기까지. 그건 제로투가 아닌데. 제로투.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런데 뭐 그 본인이 제로투라고 하는데 뭐 어떡해. 어 제로투 모른다며? 어? 아 뭔지 모르겠지만. 걸렸어. 걸려. 언제까지 해? 어, 곧 끝나. 언제까지? 나라만의 필살 개인기가 생겼네요. 별로 갖고 싶지 않았지만. 별로 갖고 싶지 않았어요. 축하해. 개인기라도 있으면 딱히 원하지, 어디 가서 못 굴리지 저도 않겠다. 저도 딱히 원하지 않았어요. 아. 갑자기 휘파람. 그러니까 나 휘파람 잘 본다고. 뱀 나와. 뱀 나와. 뱀 어? 나와. 목도리 나라는? 뱀 나와. 뱀 나오잖아. 예! 아, 오늘 어쨌든 마무리를 이제 슬슬 해야 되잖아. 근데 오늘 이제 시아와 함께 재미있는 방송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토크쇼를 이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 거야. 오늘 나왔는데 소감이 어땠어? 아니지. 별? 일단은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시청자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그리고 나라의 다른 면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 이런 귀한 곳에 오니까 어때? 이런 누추한 곳에 와서 정말 기뻤어. 이런 귀한 곳에 정말 싫었어. 장난이야.
장난 아닌 것 같은데. 장난이야. 우와, 시아님, 저는 샤이닝스타 극작품 처음 개봉할 때 표 10장 구매해서 10번 봤습니다. 10번이나 봤단 말이야? 정말 고마운데, 이건? 우와. 내가 나라를 보는 거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막 중요한 일, 아니, 뭐라고 해야 되지? 나라랑 방송하는 거는 그렇게 바라진 않았지만, 그래도 팬분들이랑 많이 소통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았어. 응, 어쨌든 소통하는 건 즐거운 거니까. 응. 어머멍님 2,000원 노래 감사합니다. 뿅! 냥! 오늘 시험과 함께한 방송 유튜브에 풀방송으로 올라갔나요? 오! 당신의 소망 이루어질 것이다. 오, 아 이거 풀방 올라가요? 풀방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주시지 않을까? 아 진짜? 네. 와, 그럼 편집본은 안 올라가고? 귤린 편집본 안 올라가요? 편집본 아니 강요가 아니에요. 강요가 아니고 귤님이 아니라 그 토끼 PD님이 아 편집하자. 그 고통 받으실 수도 있잖아. 그렇구나. 기네자님 저런 노래 감사합니다. 뀨 냥 감사합니다. 예. 못 봤어 뭐라고? 목털이 날아. 오늘 뱀 나와.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아. 따따따따. 네, 출석을 그러면 와 오늘 한 명씩 하도록 하자. 줄리 김님 감사합니다. 아 아니다 그 위에 하나씩 읽고 하나씩. 우스위스 잘 안 보인다. GUWLSWKD님 견인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남주님 감사합니다. 김건원님 감사합니다. 김정훈님 감사합니다. 김주훈님 감사합니다. 남분홍 덕후 담이? 하트 하트 감사합니다. 님 감사합니다. 두순박님 감사합니다. 사람님 감사합니다. 양성열님 감사합니다. 어머멍님 감사합니다. 예지토끼님 감사합니다. 유월님 감사합니다. 유유님 감사합니다. 조랑꾼님 감사합니다. 코트니님 감사합니다. 킹갓 제너럴 충무공 마제스티 라큐님 감사합니다. 협장TV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가보자 이제 트위치. 트위치 가보자. 트위치 김엘사님 감사합니다. 유탄금지님 감사합니다. 윈터1523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 우리 다 불렀나? 다 부른 거 맞나? 다 불렀나? 유유님 불렀어요. 불렀어요. 유유님 불렀고 그리고 아까 안 부른 분이 있진 않겠지? 안 부르신 분 당근 당근 흔들어 주세요. 당근 안 부르신 분 이름이 불리지 않은 분 내가 흔들고 있어 지금. 예. 나한테는 왜 고맙다고 안 해? 내가 지금 나와줬는데 왜 나한테는 고맙다고 안 하지? 사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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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사라지는 맛을 할까? 오 예. 줄리아 킴님 감사합니다. 초반에 불러드렸어요. R T 줄리 어 휴고 땡큐. 그러면 사라지는 마술 3, 2, 1 예! 우와!